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비싸이로 세종 일보 창간 기념 2016 세종 사랑 나눔 송년 예술제 벅찬 감동의 시간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먼저 2016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 세종시에 사는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독거 노인 그리고 조손 가정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세종 사랑 나눔 송년 예술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식회사 비사이로 세종일보의 박승철 사장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가장 바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종일보 임직원과 모두를 대표해서 사장 박승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엊그제 28일 날 세종시에 기반으로 해서 창간된 비사이로 세종일보가 주최하는 것으로서 이 행사는 언론으로서 태동하는 비사이로 세종일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창간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모든 수익금과 또 성금이 모금이 될 경우 모두 불이웃에게 기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성금 한번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있던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싸게 세종일보는 기존 언론과 다르게 별 소문 없이 조용히 창간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창간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가감하게 창간을 했습니다. 언론인은 글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나 시민들에게 기사로서 인사드리고 다가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언론인으로서 혼탁한 사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언론이 되겠으며 정치적인 문제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잃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즐기시고 비싸이로 세종일보 창간에 대해서 저희 언론이 하는 길을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고 하면 가감하게 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사에 대한 환영사와 창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러고 끝으로요. 내빈 인사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전부 다 내빈이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비싸로 세종일보 창간사도 제 인사로서 모든 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공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철 사장님의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창간 제1호가 나왔고요. 네, 조촐하게 창간 기념 행사로 사랑 남는 송년 예술제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비사이로 세종일보에 비사이로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정부의 장대비가 내리는 소낙비 사이를 돌아쳐 빠르게 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비가 와도 세상의 부패에 젖지 않는 언론이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박승철 사장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제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부 공연을 시작할 건데요. 1부 MC는 최성일 가수이시며 금수강산 예술단 단장님이십니다. 저는 잠시 후 2부 진행자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최성일, 저에게는 선생님이시죠? 네, 아주 멋지신 우리 최성일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이제 2016년 병신년이 지나고 이제 2017년 정유년이 이제 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2부를 맡은 저 박미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초등학생 6학년이고요 세종 인성학당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혹여나 말실수를 하더라도 이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라고요. 네, 첫 번째 특별 출연 순서입니다. 비사이로 세종일보 창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웅변 경력 5년차의 유명 연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연사님은 성동 스피치 리더 교육 아카데미 회장이시며 주치원에 위치하고 있는 코리아마트 대표이십니다. 각종 운변 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또 전국 운변 대회에서는 국회 의장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자, 한성수 연사님께서 사랑 나눔과 세종시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축하의 응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눔이 무엇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추운 계절 스웨덴 프로 이웃을 사랑으로 도우며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세종일보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록 오늘 첫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겠습니다. 스웨덴 프로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유창한 말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어느 막다른 곳에서 멈추게 되더군요. 저희 비사이로 세종일보는 독자 여러분과 따뜻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여러분, 힘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질이 다른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시멘트 혼자는 그냥 가루죠. 물과 자갈, 시멘트,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가족 여러분과 청중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강한 힘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 중심에 세종일보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